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쟁정자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제품 없이 소개만 하는 영상이에요. 근데 대본을 적어놨거든요. 대본을 아직 못 외웠으니까 그 대본 보고 하는 게 너무 티날 수 있으니까 선글라스 쓰고 하겠습니다. 바로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9세대 CPU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인텔 9세대 CPU가 10월 19일 날 나와요. 근데 그거 나오고 나서도 제가 벤치마크에서 영상을 올릴 거긴 한데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보 영상 하나만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 제품이 3개가 이번에 출시가 돼요. i9 9900K, i7 9700K, i5 9600K. 나머지 제품은 19년 1분기에 출시된다고 하고요. 여기서 i9은 여러분들이 원래 아는 이런 익스트림 라인업이 아니에요. 이름만 i9이고 이전 세대의 이런 i7하고 똑같은 CPU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물론 코어 두 개 늘리고 클럭도 조금 더 늘리긴 했죠. 그거 말고 이번에 출시되는 라인업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솔더링입니다. 인텔이 코어 i 시리즈 2세대까지는 솔더링을 하다가 3세대부터는 서멀그리스로 대체를 했죠. 그리고 2012년 코어 i 시리즈 3세대인 아이브릿지 출시 이후 6년 만에 드디어 솔더링으로 바꿨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정 개선 없이 14나노미리 플러스 플러스로 8세대하고 똑같은 공정이에요, 9세대가. 근데 터보클럭이 i5 9600K에서 300MHz, i7 9700K에서 200MHz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i9 9900K는 8코어인데도 불구하고 터보클럭이 5GHz예요. AMD의 2700X의 터보클럭인 4.35GHz보다 약 15%나 높은 수치입니다. 물론 가격에 관해서 태클이 들어올 걸 알아요. 네, 아니까 그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서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대는 메인보드가 호환이 됩니다. 기존에 있던 8세대 메인보드는 바이오스 업데이트만 하면 사용이 가능하고요. 신규 출시되는 칩셋은 G390 하이엔드 칩셋만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i7이 6코 12스레드에서 8코 8스레드로 바뀌어서 스레드가 4개나 줄었으니까 다운그레이드라고 하는 유저들이 있어요. 근데 SMT의 효율은 평균적으로 30% 수준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봤을 때는 8700K 성능은 약 7.8 수준이고 9700K의 성능은 8인 겁니다. 물론 단순 개선이라서 SMT의 성능이 높은 프로그램에서는 8700K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무튼 스레드 자체가 줄었지만 코어 자체가 늘었고 솔더링도 해주고 클럭도 늘었으니까 스레드가 낮아졌다고 다운그레이드는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는 몇몇 보안 취약점을 해결을 했고 메모리 컨트롤러의 성능 향상이 돼서 램도 최대 64GB 지원해서 128GB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차피 일반 유저들은 다 16기가 아니면 작업하시는 분들도 거의 32기가 정도까지 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어요. 메모리 컨트롤러가 좋아졌으니까 뭐 램 오버클럭은 좀 더 잘 될 것 같네요. 다음은 게이밍 성능으로 넘어가 봅시다. 현재 유출된 벤치마크 자료가 조금 있긴 한데 상세 벤치마크는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 알아보는 게 조금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론적으로만 알아보도록 하죠. 이번 세대는 공정 개선이 없어서 IPC, 즉 클럭당 성능 향상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기본 클럭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의 성능 차이는 나겠죠. 그리고 i5는 똑같은 6코 6스레드지만 i7은 6코 12스레드 라인업이 8코 8스레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게이밍 성능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8코 이상 지원하는 게임이 극소수라서 성능 향상은 미미할 것 같아요. i9 9900K도 8코 16스레드라서 마찬가지고요. 다음은 가격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MSRP 소비자 권장 가격은 필요 없어요. 실제 구매 가격이 중요하니까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예약 판매 받을 때는 가격이 조금 더 쌌었지만 지금 10월 16일 기준으로 9900K가 529.99달러, 9700K가 499.99달러, 9600K가 279.99달러입니다.
i7, i5는 전 세대 제품의 판매가보다 약 $20 정도 비쌉니다. 그리고 9900K는 전 세대에서 비교할 수 있는 라인업이 일반 제품에서는 없습니다. 전 세대 익스트림 라인업은 제품 특성이 일반 라인업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살짝 애매합니다. 간단하게 경쟁사인 라이젠 기준으로 봅시다. 똑같은 8코어 16스레드인 2700X가 294.98달러입니다 그럼 9900K가 약 80% 정도 비싸죠. 물론 코어하고 스레드가 같아도 성능은 9900K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클럭이 15%나 높기 때문이죠. 뭐 IPC 차이도 있을 거고, 그리고 가격을 달러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번 국내가 기준으로 봅시다. 8700K가 45.7만원, 8600K가 45.6만원입니다 오늘 환율 기준으로 보면 8700K가 국내가랑 아마존이랑 가격이 비슷하고 8600K는 약 10% 정도 비쌉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9세대 CPU의 가격을 가늠을 해보겠습니다. 9700K의 예상 가격은 약 51만원이고요 9600K의 예상 가격은 아까 10% 비싼 거 기준으로 하면 약 38만원입니다 9900K는 9700K처럼 그냥 가격 차이가 없는 걸로 하면 예상 가격이 약 66만원이네요. 국내가 기준으로 9900K가 예상 가격대로 나오면 8700K 기준으로 약 43% 비싸고 2700X 기준으로는 약 73%나 비쌉니다. 뭐 성능은 이론적으로만 봐서는 대충 윤곽이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9900K는 일반 게이머에게는 너무 비싼 가격이지 않을까 싶네요. 암튼 여기까지. 일반 유저는 요약하면 보드 호환이 되기는 한데 8세대를 쓰면 굳이 넘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뚜따르에서 사용하는 하이엔드 유저는 요약하면 메모리 컨트롤러가 좋아져서 램 오버클럭이 더 잘 먹는다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염.